삼계탕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닭 아니야. 응? 비둘기. 작년에 이어 엽기라는 단어는 인터넷상에서 검색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엽기라는 뜻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기괴한 것이나 이상한 것을 변태적으로 즐겨 찾아다니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 거기에 둔감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보다 더 큰 충격이 필요하고. 엽기 혹은 음란 성인 사이트를 한 번, 단 한 번 본 청소년 4명 중 한 명이 결국 습관적으로 이 사이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위험에 항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감정적인 통제를 즐기려는 가장 변태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엽기 시리즈 유행이라고 봅니다. 자기한테 들이닥칠 수 있는 것을 미리 즐김으로써 그것이 별로 이렇게 무섭지 않은 상황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다듬어내는 것.